안녕하세요. 293페이지 할 차례죠. 교육제도. 교육제도가 작년에 바뀌었기 때문에 시험에 이건 작년에도 출제됐고 올해도 출제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제도 먼저 297페이지에 보시면 표가 있는데 교육제도 이것을 한 번 더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이 있는데 이 표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실무교육이 있습니다. 실무교육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중개실무교육,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받는 중개실무교육이 있고 그 다음에 경매실무교육, 편의상 제가 경매실무교육이라고 하겠습니다. 경매실무교육. 이 경매실무교육은 우리 교재 645페이지에 있습니다. 645페이지에 있는 것을 미리 같이 비교하겠습니다. 경매 실무교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직무교육, 그 다음에 연수교육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제도가 또 하나 있는데 예방교육이 있습니다. 예방교육. 교육. 그래서 교육 실시권자가 있고 교육. 그 다음에 교육 대상자가 있습니다. 교육 대상자가 있고 그 다음에 교육 시기 그 다음에 교육 내용 교육시간. 자, 교육 실무교육 실시권자입니다. 실무교육 실시권자 시도지사입니다. 시도지사고 그 다음에 경매실무교육은 법원행정처장입니다.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실시를 합니다. 직무교육 시도지사고 연수교육도 시도지사입니다. 그리고 예방교육은 거기 보면은 296페이지에 보면 거래사고 예방교육입니다. 맨 위에 실시권자를 보면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 공인중개사 등에 대해서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예방교육은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그 다음에 등록관청이 실시할 수 있다. 등록관청이 실시할 수 있다. 교육 대상은 예방교육은 개업, 공인중개사 등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등에 대해서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무교육은 우리 중개실무교육은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중개실무교육은 등록을 할 자가 맞습니다. 등록을 할 공인중개사가 되겠죠. 등록을 할 자. 그 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 될 자입니다. 소속 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가 되고 나서 받는 게 아니라 미리 받아야 되죠. 그래서 소속공인중개사가 될 자가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경매실무교육은 645페이지에 있는데 경매실무교육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할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신청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할 자입니다. 등록을 할 자는 개업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인인 경우는 대표자만 받습니다.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만 받습니다. 우리 중개실무교육은 대표자만 받는 게 아니라 모두 다 받죠. 법인의 모든 임원, 사원, 그 다음에 분사무소 책임자도 받습니다. 여기에 생략되어 있지만 임원, 사원, 분사무소 책임자도 받는데 반해서 경매실무교육은 오직 대표자만 받습니다. 645페이지에 경매실무교육에 대해서는 있습니다. 있는데 어차피 교육제도니까 다 같이 비교를 하는 게 더 바람직하기 때문에 같이 지금 해놓은 겁니다. 645페이지 있죠? 645 한번 찾아볼까요? 645 645페이지 실무교육이라고 나와있죠? 이게 경매실무교육입니다. 경매실무교육 요거하고 참고를 해서 어차피 교육제도니까 다같이 비교를 하는게 좋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직무교육. 직무부 교육은 누가 받아요? 중개보조원. 역시 보조원으로 고용될 자입니다. 보조원이 되기 위해서는 미리 받아야 됩니다. 보조원 되고 나서 받는 건 아니죠. 미리 직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전부 다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실시하는 교육. 이것도 교육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그래서 경매실무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하기 전 1년 이내에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보조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조원 고용되기 전 1년 이내에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연수교육입니다. 연수교육은 이제 개업공개사, 개업공개사 넘기니까 줄여서 개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속공인중개사, 소공, 소공이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소속공인중개사, 개업공개사, 즉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가 2년마다 연수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2년에 한 번씩 연수교육을 받아야 된다. 오늘 문제 14번에 내드린 데 있는데 연수교육은 교육 실시하기 2개월 전에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작년에는 7일 전에 통지했죠. 작년에는 7일 전에. 그래서 14번 문제 이걸 오타인데요. 제가 내려는 의도와는 오타인데 7일로 고치십시오. 14일을. 14번에 두 번째 줄에 2개월로 돼 있죠. 2개월 전까지. 2개월을 7일로 고치시라고요. 7일로 고치면 7일 전까지 통지해야 한다면 X라고요. 그러면 14번에 해설해 보니까 7일 전까지가 아니고 2개월 전까지 이렇게 돼 있죠. 14번. 작년에는 7일이었어요. 연수교육 통지가 작년에는 7일이었다고요. 올해부터 2개월 전까지 통지합니다. 당사자에게 2개월 전까지 통지하고요. 연수교육, 이 중에서 교육 안 받으면 처벌받는 것은 연수교육 하나밖에 없어요. 연수교육은 2년마다 실시하는데 안 받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다른 거는 처벌 규정이 없는 이유가, 다른 거는 안 받으면은 실무교육 안 받으면 개업할 수 없죠. 취직할 수 없고요. 이 경매 실무교육도 안 받으면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할 수 없으니까 따로 처벌 규정을 둘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직무교육도 마찬가지 처벌 규정은 없어요. 안 받아도. 왜냐하면 안 받으면 보조원으로 고용될 수가 없으니까, 고용 신고를 못하니까요. 처벌 규정은 없고. 예방교육 이거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고 또 교육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안 받아도 처벌 규정은 없어요. 근데 연수교육은 안 받으면 2년마다 한 번씩 실시하는데 안 받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연수교육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고 그 구체적 기준은 물론 100만원입니다. 대통령령에 보면 구체적 기준 100만원이고 혜택한 기간에 따라서 차이가 나요. 뭐 20만원부터 100만원까지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합니다. 연수교육은 안 받으면. 자, 그 다음에 시기라고 되어 있는데 시기는 전부 다 1년, 아까 말했죠. 아까 전부 다 1년 등록 신청일 전, 이 똑같습니다. 이 두 개 다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등록 신청일 전 또는 1년 이내 교육을 수료해야 됩니다. 1년 이내에 실시하는 교육을 수료해야 됩니다.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만약 소속공인중개사라면 고용일 전 1년 이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직무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고용일 전 1년 이내입니다. 직무교육도 고용일 전 1년 이내 다 1년입니다. 교육유효기간 전부까지 1년입니다. 전부 1년 이내에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물론 보조원은 등록을 하는 게 아니니까 고용일 전 1년 이내가 되겠죠. 그래서 교육받고 1년 안에 개업 안 하면 다시 받아야 됩니다. 실무교육. 그 다음에 교육받고 취직 안 하면 보조원으로 1년 안에 취직 안 하면 다시 받아야 됩니다. 1년 넘어서 취직하려고 하면. 그래서 교육의 유효기간 1년이니까 너무 미리 받아 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실무교육, 여기 지금 실무교육은 원래 시도이사가 실시해야 되는데 전부 다 위탁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이나 전문대, 그 다음에 통신대, 방송통신대, 뭐 방송대 이런데 산업대 다 위탁할 수 있습니다. 대학 전문대 위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협회에 위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공기업 또는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협회하고 대학교 지금 모건대학교 위탁 받아가지고 있거든요. 모건대로 오세요. 저도 모건대에서 강의해요. 이거 실무교육. 위탁, 대학에 위탁할 수 있다고요? 모건대 대전에 없어요. 대전에 있죠. 유성에 있어요. 유성에. 유성역에 내려가지고. 유성역에 오시면 있어. 셔틀버스 공짜로 그 유성역 3번 출구인가? 있어요. 제가 거기서 실무교육해요. 지금 여러분들도 오시면 돼요. 그 대학 전문대 협회 공기업 준정부기관 이런데 위탁을 지금 해놨습니다. 시도이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요. 위탁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경매실무교육은 이 위탁 지정승인이라고 하는데 지정승인 요청할 수 있는 곳은 어디가 있느냐 하면은 대학, 전문대, 그 다음에 협회가 있어요. 그러면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은 중개실무교육은 위탁받을 수 있지만 경매실무교육 지정승인 요청할 수는 없다. 지금 이 내용은 645페이지에 있어요. 그렇지만 어차피 교육제도니까 같이 비교하자고요. 자, 그 다음에 교육 내용인데 실무교육은 법률 지식. 실무교육은 그래서 법률 지식, 새로 법 바뀐 거, 중개 경영 실무. 그 다음에 직업 윤리가 있는데 모든 교육에 직업윤리는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목적에 직업윤리는 모든 교육의 목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직업윤리가 있고요. 경매실무교육의 목적은 뭐가 있느냐 하면은 민사소송법, 그 다음에 민사집행법, 경매실무. 이 말은 어디 있냐 하면은 645페이지 교과서에 지금 있다고요. 보시면. 그 다음에 직업윤리입니다. 역시 직업윤리. 무조건 이건 비교하는 한 문제 이상 시험에 출제됩니다. 요 내용에서. 그 다음에 직무교육이 있는데 직무교육. 직무교육은 직업윤리입니다. 직업윤리. 직무교육은 직업윤리고 연수교육은 법제도 변경사항. 그래서 2년마다 한 번씩 법이 1년에 한 번씩 바뀌니까 법제도 변경 사항, 그 다음에 중개 경영 실무, 직업윤리.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실무교육하고 직업윤리. 실무교육 받은 거 2년마다 다시 한번 받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예방교육. 예방교육은 뭐, 특별히 예방교육은 지금 뭘 해야 된다 이런 건 없어요. 그냥 예방교육이니까 이거는 내용은 예방교육. 중개사고 예방교육인데 이건 특별히 어떤 교육을 한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냥 개업공개사 등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단 예방 교육은 하려면은 10일 전까지 통지합니다. 10일 전까지 통지. 예방 교육은 10일 전까지 통지고 연수 교육은 아까 2개월 전까지 통지한다고 했죠? 연수 교육은 2개월 전까지 통지합니다. 이건 2년마다 교육을 하고 2년마다 하고 2개월 전까지 2개월 전까지 통지해야 한다. 이게 뭐 예방 교육은 뭐 몇 년에 한 번씩 한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냥 필요하면 할 수 있는 거니까 얼마마다 한다 이런 말이 없고요. 자, 교육 시간 보겠습니다. 직무 교육은 교육 시간이 몇 시간이라고 돼 있어요?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고요. 그다음에 645페이지 보면 경매 실무 교육은 32시간 이상 44시간 이하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직무 교육은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가 되겠습니다.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 그다음에 연수 교육은 12시간 이상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고요. 예방 교육은 뭐 몇 시간 한다 이런 것도 없어요. 필요하면 사고 많이 나면 더 많이 할 수도 있고요. 몇 시간 정해진 거 없습니다. 자, 교육제도 5가지 교육제도를 비교했는데 지금 반드시 시험에 출제가 되니까요. 꼭 숙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교재 보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93페이지 실무교육. 편의상 이건 중개실무교육, 경매실무교육 이렇게 나눌 수도 있겠죠. 중개실무교육은 제목에 나와 있네요. 양가로 1번에 개업, 공인회사, 임원, 사원, 책임자가 되려는 자. 미리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거 실무교육을 사전교육이라고 했어요. 사전교육 미리 받는다고 해서. 개업하기 전에 미리 받아야 돼요. 책임자도 받습니다. 1년 전에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의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다만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자 및 소속공인계사로서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 받아도 된다. 교육의 유효기간 1년이고요. 그런데 가령 예를 들어서 자 오늘 등록신청을 하면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6개월 전에 실시하는 거 받아도 되고 1년 전에 한 9개월 전에 하는 거 받아도 되는데 2년 전에 받은 건 안 되죠. 이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그러면 10년 동안 중개업을 했다가 폐업을 했어요. 폐업했다가 6개월 만에 다시 재등록합니다. 이미 교육받은 걸로 보면은 10년도 넘었습니다. 10년 동안 중개업을 했기 때문에 폐업을 6개월 했다고요. 다시 등록하려면 교육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도 된다고.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교육을 다시 안 받아도 된다고요. 왜냐하면 10년 동안 중개업을 하면서는 계속해서 법 바뀐 걸 공부할 수밖에 없죠. 손님들이 자꾸 묻는데 세법, 양도소득세, 뭐 1가구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이 몇 년입니까? 이런 거 묻더라고요. 어제 저도 몇 년이, 3년이에요? 2년이에요? 옛날에 2년이었다가 지금은 3년 안에만 팔면 되죠. 일시적 2주택이 되면 먼저 취득하는 걸 3년 안에 팔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되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중개업을 하는 동안은 계속 법을 공부할 수밖에 없으니까 폐업기간 1년 안 넘었으면 교육 다시 안 받아도 된다고요. 자, 소속공인회사입니다. 맨 밑에 양가로 2번. 소속공인회사는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다만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시 고용신고하려면 안 받아도 되죠. 양가로 3번. 따라서 임원, 사원, 직원이든 자격증이 있는 자는 모두 중개업에 종사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거는 조금 말이 헷갈릴 수 있는데요. 그러면 만약에 자격증을 딴 사람은 모두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건 아니죠. 개업을 하려면 받아야 되고 안 하려면 안 받아야 되죠. 이거 조금 말이 필수적으로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중개업에 종사하기 전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거는 그럼 무조건 교육부터 받아놔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개업할 사람만 받아놔야 되고 개업 안 하려면 안 받아놔도
상관없어요. 그 너무 미리 받아놨다가 1년 안에 개업 안 하면 또 새로 받아야 되죠. 그 말의 표현이 조금은 헷갈릴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단 임원 사원으로 취임하려는 자는 공인계사 자격증이 없는 자일 경우에도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예, 임원이나 사원은 자격증이 없어도 받아야 돼. 모든 임원이 다 받아야 되니까요. 그러나 공인계사인 개업공인계사가 중개사무소 폐업신고를 하고 1년 이내에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 사원이 되려는 경우나 소속공인계사로서 고용관계 종료신고 후 1년 이내에 임원 사원이 되려는 자는 실무교육을 다시 이수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하는 개인 사견인데 없습니다. 안 받아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실무교육 내용 및 시간입니다. 다 했던 거 다시 한번 체크하고 정리합니다. 법률 지식, 부동산 중개 및 경영 실무, 직업 윤리입니다. 교육 시간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입니다. 자, 그 다음에 294 직무교육. 작년에 신설됐습니다. 직무교육이. 옛날에는 보조원 교육제도가 없었죠? 근데 지금은 교육제도가 보조원 신설됐습니다. 직무교육이. 보조원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이사가 실시, 시도이사 또는 등록관청, 아, 이게 빠졌네요. 시도이사 또는 등록관청입니다. 직무교육은. 이게 또는 등록관청. 개정됐습니다. 이게 올해부터 등록관청도 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작년 시험까지는 시도이사만 했는데, 올해부터는 등록관청도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도이사 또는 등록관청, 그 등록관청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올해 신설됐습니다. 작년까지는 시도지사만 했는데 올해부터는 또는 등록관청도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관계 종료신고 후 1년 이내에 고용신고를 다시 하려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교육 안 받아도 됩니다. 등록관청도 포함된다는 걸 주의하시고 295페이지 직무교육 시간은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고 직업윤리만 있습니다. 직업윤리는 모든 교육에 다 직업윤리 들어간다고 했죠. 물론 예방교육에는 직접적으로 뭐 직업윤리 해야 된다 이런 말이 없어요. 예방교육은 그냥 뭘 해야 되는지도 없고 그냥 사고 예방교육이니까 사고 나면 이제 예방교육을 할 수 있겠죠. 어떤 사고가 나면. 그 다음에 연수교육입니다. 연수교육. 우리가 일반 회사 다니다가 교육받으러 가면 연수교육 간다고 주로 말 많이 합니까? 실무교육 받으러 간다고 말 많이 합니까? 연수교육이죠. 연수는 더욱더 실력을 연마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받는 게 연수교육이고요. 실무교육은 이제 실무하려면 처음에 미리 받는 게 실무교육이죠. 개업하기 전에 미리 받는 게 실무교육이고 개업해놓고 이제 2년마다 한 번씩 받는 게 연수교육입니다. 옛날에 없었습니다. 2년마다 받는 게. 그냥 옛날에는 예방교육처럼 연수교육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연수교육을 실시 안 했어요. 할 수 있다고 돼 있었는데 근데 작년에 신설돼가지고 아직까지 한 번도 연수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왜? 작년에 7월달에 생겼으니까 작년 생기고 나서 2년 지나서부터 2년마다 이제 한 번씩 하죠. 그 지금 대전의 모건대 이런 데가 실무교육을 위탁기간이 된 이유가 이것 때문에 된 거예요. 2년에 한 번씩 연수교육 받아야 되는 것 때문에. 처음에 개업할 사람 많지 않잖아요. 근데 현업에 종사하는 분들 전부 다 2년에 한 번씩 받으려고 하면 이제 교육장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위탁을 받았습니다. 지금 대학교도. 그 다음에 협회도 하고 지금 대학교하고 두 군데 하고 있고 현재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은 위탁받지 않았습니다. 현재 현실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린 거고 자 그 다음에 연수교육 연수교육은 2년마다 시도이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연수교육 내용입니다. 이번에 연수교육은 부동산 중개 관련 법 제도의 변경사항 그 다음에 중개 및 경영실무, 직업윤리고요.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로 합니다. 교육통지는 2개월 전까지 통지한다. 오늘 14번 문제 2개월 전까지죠? 2개월 전까지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되고요. 안 받으면 아까 이야기했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하고 맨 밑에 연수교육만 처벌규정이 있다고 했죠? 연수교육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나머지는 처벌규정이 없는 이유는 왜 교육 안 받으면 아예 개업을 못하고 취직을 못하니까 따로 처벌규정을 둘 필요가 없다고요. 296페이지 거래사고 예방교육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어요.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교육 실시권자도 국토부 장관 시도이사 등록관청이 실시할 수 있고요. 그 대상은 개업공인회사 등입니다. 그리고 교육 실시하기 10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요 내용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번에 교육 통지입니다. 교육 통지는 교육 실시하기 10일 전까지 교육 일시, 장소 및 교육 내용,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거나 교육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교육비 지원입니다. 3번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의사 및 등록관청은 개업 공개사 등이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번 개업 공개사 등에 대한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 교육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시설 및 장비 설치에 필요한 비용, 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비용, 교육 관련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비용, 교육 실시에 따른 강사비,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거는 교육비 지원 가능하다. 이것은 예방교육은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교육비 지원할 수 있다. 지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원하겠죠. 그럼 이거는 예방교육은 공짜로 받아요. 교육받는 사람은 돈 안 내고 받아요. 그런데 나머지는 이거 다 돈 내고 받아야 돼요. 뭐 돈은 얼마라고 안 적어놨는데요. 실무교육은 지금 13만 원입니다. 그 시험에 13만 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안 적어놨어요. 그냥 옛날에는 돈 받는다고 적어놨었는데요. 지금 현행법에는 돈 받는다는 말은 없어요. 이것만 예방교육만 지금 교육비 강사비 지원한다고 돼 있죠.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죠. 이거는 업무교육이 아니고 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돈 내라고 하면 아무도 안 오겠죠. 교육할 수 있다.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돈 내라고 하면 아무도 안 올 거니까 그냥 공짜로 해준다고. 이거는 강사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나머지는 그런 말 없으니까 교육비 내야 돼요. 연수교육도 내야 되고 다 교육 돈 내고 받아야 돼요. 근데 예방교육은 공짜다, 공짜. 왜냐하면 의무교육이 아니고 실시할 수 있으니까. 그럼 실시해도 안 받아도 되고 받아도 되거든요. 그럼 오라고 돈 내고 오라고 하면 아무도 안 올 거 아니에요. 그 공짜로 오라고 해야 오겠죠.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는 그렇더라고. 이런 건 아무도 안 오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등록관청에서 그 지회에다가 협박해요. 이거 교육 안 받는 네, 다 체크했다가 다음에 조사 우선순위로 조사하러 나갈 때 안, 교육 안 오는 데부터 나가겠다 이렇게 협박하더라고요. 잘 안 오니까 교육을. 그럼 또 급이 나서 갈 수밖에 없죠. 명단 그 지회를 통해서 오는 사람 출석 체크 다 하겠다. 명단 다 적으라 하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참여를 이제 좀 강제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는. 그냥 오라고 하면 다 바쁘다는 핑계대고 안 오거든요. 잘 예방교육 이런 거 하면. 자, 그 다음에 297페이지 교육지침 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의사,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도의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 그 다음에 직무교육, 연수교육의 전국적인 균형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교육의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예, 지침 대상에 보면은, 그게 지침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보면 교육 목적, 교육 대상, 교육 과목과 교육 시간, 강사의 자격, 수강료, 수강 신청, 출결 확인, 교육 평가, 교육 수료증 반납, 학사 운영 및 관리, 그 밖에 균형 있는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에 다 준칙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거의 똑같아요. 어디서 교육을 받든지 똑같아요. 거의. 근데 이제 만약에 협회에서 받으면 협회 회장 명의로 수료증이 나가고요. 대학교에서 받으면 총장 명의로 나가요. 그 지금 뭐 서울도 건국대학교, 동국대학교, 명지대학교 이런 거 다 지금 하고 있어요. 교육을. 저는 그래서 동국대학교에서 지금 다음 주에 봤는데 총장 명의로 그 상장도 하나 받기로 미리 돼 있어요. 그럼 총장 명의로 상장 받아가지고 붙여 끌어놓으니까 좋더라고요. 그 협회는 어차피 뭐 협회 봉제 가입해도 협회 회장 명의로 돼 있으니까 총장 명의로 돼 있는 거 받아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교육제도 다 봤습니다. 그러면은 298페이지 지금 25회 시험 출제됐네요. 교육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입니다. 답 3번인데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교육 실시기관은 교육 7일 전에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7일이 아니고 10일이 아니고 실무교육은 2개월 전까지잖아요. 실무교육. 아, 실무교육이 아니고 연수교육이 2개월 전까지인데요. 틀린 것은 실무교육은 통지하는 게 없어요. 참 제가 이게 좀 실수했는데 실무교육은 자기가 개업하고 싶은 사람이 알아서 찾아서 받아야 돼요. 통지하는 거 없어요. 개업하려면 저도 지금 개업하려면 자기가 알아서 어디서 교육하는지 알아보고 해야 되지. 실무교육은 통지해주는 게 없고 연수교육이 2개월 전까지 통지해준다 했죠.
연수 교육은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니까 실무 교육은 개업하고 싶으면 자기가 찾아서 받아 알아서 받아야 돼요. 그래서 협회나 뭐 이렇게 대학이나 전화해 가지고 알아봐서 자기가 받아야 돼요. 실무 교육은 통제해 주는 게 없다고요. 연수 교육은 2개월 전에 미리 통제해 주고요. 이런 3번. 그래서 교육 제도가 작년에도 나왔지만 올해도 반드시 출제된다. 이게 지금 최근에 신설됐기 때문에 그 지금 5개 교육이 있어요. 비교해서 정리를 해야 된다. 교육제도. 자, 그 다음에 업무위탁입니다. 업무위탁. 298페이지. 업무위탁은 자신의 업무를 다른 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이사 등록관청은 대통령 영의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업무의 일부를 협회 또는 대통령 영의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자, 그러면 299페이지 위탁기관 및 수탁기관인데 맡기는 쪽이 위탁기관이고요. 수탁기관은 맡아하는 쪽이 수탁기관입니다. 시도지사는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때인 다음 기관 또는 단체 중 국토교통부 영이 정하는 인력 및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해야 한다. 지금 여기 이게 세 군데인데 이 세 군데가 이것도 똑같아요. 이거 직무교육도 연수교육도 똑같아요. 제가 안 적었는데 다 여기다가 위탁할 수 있죠.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 모두 다 대학 전문대 협회 공기업 준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요. 경매 실무교육은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인데 지정승인 요청할 수 있는 곳은 대학 전문대 협회만 가능하고 공기업 준정부기관은 경매 실무교육은 지정승인 요청할 수 없다. 자, 위탁할 수 있는 기관 양가로 1번에 보니까 부동산 관련 꼭 부동산학과가 아니라도 됩니다. 지금 대전에는 부동산학과가 개설된 학교가 많더라고요. 뭐 저는 모군대를 다녔는데 뭐 한밭대 이런 데 많이 있나 보더라고요. 이 부동산학과가 개설된 학교가. 예, 그래서 부동산 관련 학과가 개설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 각종 학교. 저도 이거 뭐 사이버 이거 헷갈려요. 이거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같은 학교 같은데 다 다른가 봐요 이게. 어쨌든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안 나오고 그냥 저는 그냥 대학 전문대 이렇게 했어요. 줄여서 포괄적으로 줄여가지고 어쨌든 이런 대학에도 위탁할 수 있고 2번 협회에 위탁할 수 있고 3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자, 수탁기관의 인력 및 시설 기준입니다. 양가로 1번의 강사요건입니다. 동그라미 1번 박사학위 소지자, 동그라미 2번 전임강사. 박사는 경력 없어도 돼요. 박사가 최고 지금 좋은 거예요. 보니까 박사는 경력 없어도 되는데 이번에 전임 강사 2년 이상 유경험자. 참 전임 강사 되려고 하면 박사도 되기 힘들거든요. 사실 그 전임 강사는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교수 되는 거거든. 전임 강사는 무조건 조교수 되는 거니까 어려운데 사실은 우리 책은 지금 박사를 더 지금 높게 쳐놔서 박사는 경력 없어도 되고 전임 강사는 2년 이상 유경험자여야 돼요. 3번 석사는 3년 이상 유경험자고요. 변호사 4번 2년 이상 유경험자고요. 5번 7급 이상 공무원은 6개월 이상 유경험자입니다. 이 7급 공무원은 그 시청에 대전시청 주무관이라고 그래요. 주무관. 요즘은 주무관이라고 하더라고요. 옛날 주사 뭐 이렇게 부르던 주무관이 이제 담당자가 와서 교육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담당자는 교육하면 뭐 교육하냐면 이제 위반했을 때 단속하는 거 이런 거 강의해줘요. 시청 공무원이 7급 공무원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6번에 공인중개사 등으로서 3년 이상 유경험자입니다. 그 협회 가면은 전부 다 이 협회 지부장, 뭐 지회장 이런 분들이 많이 강의를 해요. 이게 공인중개사 3년 이상 유경험자고요. 저도 뭐 공인중개사 3년 이상 유경험자 이게 떼가지고 내는 거 서류 떼가지고 내는 거 보니까 어떻게 입증을 했냐면은 3년 이상 유경험자니까 그냥 자격증만 따고 지났다고 되는 게 아니고 개업을 했거나 소속 공인중개사로 취직했다는 증빙이 있어야 되겠죠. 그 저 같은 경우는 협회 그 공제 가입 증서 공제 가입했다는 그걸 3년 이상 가입했던 걸 서류 떼주니까 되더라고요. 그 또 뭐 전 다 냈어. 석사 이런 것도 내고 이것도 내고 뭐 이것저것 다 내니까 되기는 하더라고요. 면적은 50제곱미터 이상 강의실을 1개소 이상 확보해야 된다. 5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중개사무소는 면적 제한이 없죠. 중개사무소는 면적 제한이 없는데 실무교육 강의실은 5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300페이지
시험 시행 업무 위탁입니다. 시험 시행 업무는 원래 시도의사가 실시해야 되는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의 중정부기관 또는 협회 위탁할 수 있다. 준정부기관 또는 협회 위탁할 수 있다. 이게 독립기념관, 독립기념관이 어디 있지? 천안 있는데 독립기념관 이런 게 준정부기관이더라고요. 준정부기관. 그래서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4번 관보의 곳입니다. 시도의사 또는 시험시행기관장은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와 위탁 업무 내용 등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자, 지금까지 했던 내용 다시 한번 업무 위탁. 업무 위탁입니다. 이때까지 했던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실무교육 위탁입니다. 실무교육 위탁. 위탁, 수탁 이게 같은 의미로 시험에 출제될 수 있어요. 위탁이라고 하면 맡기는 쪽에서 보면 위탁이지만 맡아서 하는 쪽에서 보면 수탁이 되겠죠. 그럼 정반대 말인데도 시험에는 같은 의미로 출제될 수 있어요. 뭐 수탁기관, 위탁기관 이렇게 말 나올 수 있어요. 자, 실무교육 위탁입니다. 실무교육은 어디다가 위탁할 수 있다고 했어요? 부동산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 그 다음에 뭐 산업대, 기술대, 뭐 통신대, 방송대, 뭐 사이버대 다 된다고 했죠? 그 대학 또는 전문대, 부동산, 꼭 부동산 학과가 아니라도 돼요. 부동산 관련 학과니까 지금 모근대도 부동산 학과가 아니고 학부는 뭐더라? 보험금융 부동산 학과 이렇게 돼 있어요. 학부는 대학은 이제 박사만 부동산 학과예요. 박사만 일반 대학원 부동산 학과고 석사도 뭐 산업 기술 무슨 대학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요즘은 부동산 학과 이렇게 하면 안 오는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막 같이 배운다고 해야 잘 온대 학생들이. 자, 대학 전문대 그다음에 협회에 위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디 위탁할 수 있어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 준정부기관 세 군데 위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금방 봤던 거 시험 업무. 시험은 원래 시도의사가 실시해야 되는데 어디 위탁할 수 있다고 했어요? 시험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 그 다음에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645페이지 경매실무교육입니다. 645페이지 경매실무교육. 우리 교과서 645페이지 경매실무교육 지정승인. 지정승인 요청할 수 있는 곳은 부동산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 전문대, 그 다음에 협회. 자, 그러면 실무교육은 이 세 군데 다 되는데 시험 업무는 지금 어디가 안 되는 거예요? 시험은 대학에서는 시험 업무를 위탁할 수 없죠? 출제할 수 없잖아요. 대학 전문대는 안 된다고 시험. 그 다음에 경매 실무교육은 또 어디가 안 되는 거예요?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은 경매 실무교육 지정승인 요청을 할 수 없죠? 지금 세 개가 조금 비슷하면서 헷갈리게 돼 있잖아요. 시험에 이런 게 나와 출제된다고요. 대학 전문대는 시험 업무를 위탁받을 수 없고 그 다음에 경매 실무교육 지정승인 요청은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은 안 되고요. 실무교육 위탁은 세 군데 다 되고 그렇죠? 예, 여기까지 업무 위탁까지 봤습니다. 쉬었다가 포상금 제도부터는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